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TSMC 3분기 매출 전년비 34% 증가할 것.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TSMC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34% 급증하여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만이 우리 칩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갔다며 미국의 이에 대한 방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TSMC의 대만 상장 주식은 지난 이틀 동안 큰 폭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TSMC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08억 달러로 이는 회사의 이전 예측인 196억 달러에서 204억 달러보다 나은 수치임을 밝히며 3분기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로 돌아선 실리콘밸리 4년 전 바이든 지지자들 등돌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기술 혁신의 산실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잇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등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테크 산업 리더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4년 전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에게 73%, 트럼프에게 25%를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거물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실리콘밸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개 드는 9월 금리 인하 미국 장기채 ETF 1000억 뭉칫돈. 미국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금리 인하기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장기채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용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자금이 지금이 미 장기채 ETF에 투자할 적기라고 보고 있지만 환 노출형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분산 투자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긴 자산을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데 장기채 ETF는 금리 인하에 따른 매매 차익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리밸런싱 가속배달 계열사 추가 합병 나서나 SK이노베이션이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 계열사 추가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사업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사업 시너지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인 SK온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도 합병키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뤄진 만큼 당분간 내실을 다지며 합병 회사 간 물리적, 화학적 결합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번 양사 합병은 상당히 큰 변화라며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현재 조직을 안정화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오늘의 승부줄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기술주는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업종 전반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장 마감한 후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는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멘트가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평택 상황을 보니까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 역시나 장 초반에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고 특히나 아시아 주요 증시 니케이나 대만 각권지수도 역시나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후반 정도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좀 나왔죠. 그 부분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낙폭을 줄여가면서요. 또 CXL 관련된 이슈 포함해서 반도체 단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전략으로 시작했지만은 후에는 강하게 조금 낙폭을 만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우리 팀 코리아가 해낸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장 초반에 달리던 원전 관련주들이 막판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방산 업체들이 무기를 수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방산주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바라카 원전 때도요.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된 수주를 따내고 3개월 이상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는요. 단발성 이슈가 아니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유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체코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 수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섹터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저께 만약에 물리셨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요. 이따가 유차인 대표님과 반도체 언제 매수를 좀 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도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대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파일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규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표정이 비장하신 거 보니까 어저께 승부주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지금 LX 하우시스 지금 뭐 건축 관련돼서 지금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인데요.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음봉 마감했습니다. 전략 좀 짜주시죠? 네, 자 LX 하우시스 지금 봤을 때 아직은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자리에서 계속 5일선 지켜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봤을 때 47,300원 자리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47,300원 자리에서 다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 그리고 5일선 지켜가면서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7일에 얘기해 주셨던 삼부토건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갖고 재건 사업의 이슈를 타면서 계속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어서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지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잡고서 며칠 때 계속해야지 올라갔죠. 자, 여기에서 지금 올라갔는 자리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를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자, 지금 보면 1820원대 이 근처에서 한번 저항대를 만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넘어갔다가 지금 빠졌죠.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인데 지금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 약간 이제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그러고 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7% 정도 갔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대략 한 2,2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나갔다가 1,820원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이 지금 편입돼 있잖아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 전반적으로 체코 관련된 이슈를 받고 장 초반에 올랐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크게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김성규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주들이 지금 당장은 뭐 뉴스가 끝났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원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오히려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제 종가야말로 사기 좋은 자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한전 기술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죠. 우선 처음에 초반에 28% 넘게 지금 급등했죠.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자, 28%가 넘게 급등을 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어요. 쭉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빠져서 다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올라간 조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평선 정배열 거기다가 5일선은 넘어가 있는 자리. 자,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뉴스, 즉 모멘텀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 특히 한전기술 같이 조금 시총이 큰 종목,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러고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보통 다 벼락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시간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역난방공사,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Y2솔루션, 디알텍, 코나아이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디알텍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전문기업이고요. 자회사가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디알텍은 전립선 암 진단 서비스를 내년부터 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 먼저 체크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난방공사. 아무래도 좀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제가 전문을 하는 게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 지역난방공사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에 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4년, 즉 올해 초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2024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추세 잡고 올라가는 이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을 일단 세 번을 만들고 지금 이제 하락 파동으로 들어가려는 징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자, 45,250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추세에서 약간 벗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봉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45,250원. 이 자리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리가 나왔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 걱정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은 자리. 물론 있긴 하지, 이전에 비해서는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밸류업 기반이 마련되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습니다. 단 제가 봤을 때 그 조정 구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자 42,900원대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39,600원대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정이 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원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열병합 발전 그다음에 그중에 특히 LPG 발전이라든가
폐열을 이용한 이열 이런 그 여러 가지 난방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지역 난방 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저는 Y2 솔루션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오늘 그 계속해 가지고 추세가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게 그 상당히 많은 그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온 가운데 있는데 서서히 이제 매수권역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1차적인 매수권역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자리 3,030원 즉 3,000원대에서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2,690원 즉 2,700원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Y2 솔루션 충분한 매수권역이 들어오니까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지금 비록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 그래도 지금 봤을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EPSU, 즉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양산을 하는 그런 기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알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디알텍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드디어 바닥을 잡고서 반등하는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죠. 갭 상승에서 지금 한 4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여기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상당히 흔들어가면서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디알텍 같은 경우 그 분자 진단 특히 이제 그 암 발견에 관련 암에 대한 조기 진단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장 주목해야 될 섹터를 해야 될 텐데요. 뭐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상승 섹터보다는 지금 주도주를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대형주의 하락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이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TSMC 관련해갖고 100% 우리나라 반도체 수주를 가져간다라는 발언 이후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또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대중국 관련해갖고 규제를 한다는 건데 이게 기술 규제나 특허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중국에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난항을 겪게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을 하실 때는요. 이 반도체 주식들 지금 더 기다려야 될지 지금 정도면 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렸던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우리 SK하이닉스의 3대 그 동맹,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AI 반도체 관련된 HBM, 메모리 관련된 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냐. 그게 바로 HBM 메모리 관련돼 있는 거하고 SK하이닉스에 관련돼서 물렸던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거기에 비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임이 다르냐 하면은 삼성전자나 CXL 메모리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것들 특히 이제 뭐 GAA 같은 그런 게이트어라운드 같은 이런 기술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돼 있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동안 저평가되고 바닥을 가고 있다가 서서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사실상 크게 두 개의 파벌로 쪼개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여기에 잠깐 차트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오히려 바닥에서 개발하겠지만 오히려 밀어올리는 이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강력하게 오히려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로 오히려 몰려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여기에 봤을 때 많은 것들, 그 외국인들은 지금 좀 팔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오히려 여기서 매집을 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제 바닥을 잡아가지고 올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그 다음 CXL 메모리, 그 다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패키징,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검사 장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면 오히려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CXI 관련된 행사를 진행을 했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멘트를 했죠. HBM은 놓쳤지만 CXL은 선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CXL 관련주들 뭐 엑시콘, 네오셈, 오킨스전자 등이 급등을 하는 모습. 김성규 전문가님도 CXL 관련된 투자는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관련돼서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질문 드렸지만 화장품 주식들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유통사들 빼고는 주식들이 크게 못 오르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 어제 OEM, ODM 쪽이 조금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유효하십니까? 네, 그건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유통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를 보면 iFamily SC 같은 경우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동안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을 바꿔서 이제 약 꺾어져서 다시 올라가려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그동안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다.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자리에 있다. 아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보시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역시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CNC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빠지는 자리.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리콘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2도 여기는 지금 오히려 하락 파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실리콘2는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파동을 만들어주고 반동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60일선을 무너졌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유통주들은 조금 힘들다.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저가평가되어 있는 ODM하고 그다음에 종합화장품 회사들을 오히려 더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그 입장 고수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좀 시장이 일회성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계속 상승을 하길래 조금 오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이 조금 요즘에 특이하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올라가면서 금값도 올라가면서 게다가 이제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경기 방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주죠. KT, SK텔레콤, LG U+ 등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또 경기 방어주 중 하나인 KT&G 또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식음료가 이번에는 수출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어제 삼양식품도 반등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등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되게 소외가 됐던 섹터지 않습니까? 경기 방어 섹터들, 특히 이제 그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자기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로 보는 게 뭐냐면은 삼양식품으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어요. 삼양식품은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회사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부터 해가지고서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땡겨 올려서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야말로 뚝심의 회사인데 그러면 이동안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정말로 움직였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작년 4분기, 즉 3, 4분기, 즉 8월부터 해가지고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우선은 그 2024년 이전까지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다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 평가받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저 PBR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에 들어와서 특히 2024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PBR이 낮은 종목들은 아직도 갈 모멘텀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은 결국은 전체적인 부문에 다 골고루 퍼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PBR이 낮았던 종목들이 오히려 약간의 자금만 들어가도 강하게 튀어오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방어 종목들 아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승부주를 물어봐야 되는데 경기 방어주 다 물어봤는데 삼양식품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설마 또 불닭볶음면 얘기하실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오늘의 그러면 승부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승부조. 자, 아까 잠깐 나왔던 종목 영원무역 들어갑니다. 자, 영원무역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의류회사죠. 대략 한 40개 정도 넘어가는 해외 브랜드, 뭐 노스페이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캇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캇 부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그다음 기타 부문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사업군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아웃도어라든가 신발, 백팩 같은 것들, 그 다음 또 모자를 또 되게 잘 만듭니다. 원래 모자로 시작했던 회사니까 모자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OEM 전문으로 해서 가는 회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최근 들어서 실적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무역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지금 현재 영원무역 차트 보면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에요. 완전히 쭉 빠졌습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두 번 만들고 나가지 이렇게 바닥까지 쭉 떨어졌어요. 자, 고점을 두 번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 이렇게 고점이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쫙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한 대략 한 그 거의 바닥 중에 바닥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33,200원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완전히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인데, 현재 이 저항대가 있었던 39,450원대를 어제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어제같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꼬리를 길게 주고서 당겨 올린 종목들, 자,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아까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그 무시무시한 뚝심같이 영원무역도 역시 지금 현재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39,600원 오늘 시초가 자리를 공략을 해주시면은 손절가 34,000원까지 저는 일단 보겠습니다. 33,200원이 물론 바닥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34,000원까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은 좀 잘라 여기가 손절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로 봤을 때는 51,000원까지는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 51,000원까지는 앞으로 쭉 그냥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먼저 만나봤습니다. 영원무역이고요. 어제 지수가 밀리면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류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OEM 전문회사 영원무역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이었던 51,000원, 손절가로는 34,000원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어제 승부주를 봐야 될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수익률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약 5% 강한 수익률 내셨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뭐 스타였죠. 단연 스타였는데
아, 이 참 어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주간 달리다가요. 역시나 이제 차익 매물, 단기 투자로 들어왔던 매물들이 좀 나가면서 좀 다들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텐 지금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채권뿐만 아니라 지금 SMR 관련돼서 하반기에 또 수주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좀 기목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냥 버티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지금 자리도 뭐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또 꼭 연관을 잇따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대왕고래 관련해가지고 예타 면제 뉴스가 좀 나왔던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에너지 섹터 쪽이 그래서 대왕고래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다른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조금 묻혔던 부분도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뉴스들을 계속 본다라면 어쨌든 이 15년 만인가요? 바라카 원전 이후에 지금 대규모 원전 수주한 건 아니죠. 우선 협상자인데 우선 협상자에서 갑자기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항상 좋은 뉴스가 있으면 또 안 좋은 좀 우려되는 뉴스들도 나오는 게 약간 저가 수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원전을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으로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K원전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다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가 수주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 옛날에 정말로 그 2010년, 8년 이때 보면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주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었던 거 대형 건설사들이 약간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중동 관련해서 막 플랜트 수주를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 깔고 뭐하고 하면 남는 돈이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체코가 뭐 그럴 정도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과거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저가 수주 논란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한 번 정도는 지금 정도 한번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나이백이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나이백 AS를 해주시면서 어제 특이점은 기관들이요. 네. 그동안 바이오주를 주도했던 알테오젠하고 페트론의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를 좀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제약바이오 조정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본다라면 거의 바이오주만 상승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야금야금 오른 게 조선주들. 하고 이게 몇몇 섹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은 뭐 FDA라든지 뭐 ADC 이중항체 시장 그리고 비만 치료제 또 CDMO 뭐 요 네 개의 축으로 올라왔던 건데 충분히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던 국면에서 조정이 나온 거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어저께 저희는 뭐 패드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또 트럼프는 금리 인하 절대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발언들을 했었던 것들도 약간의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축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좀 바이오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나이백 같은 경우도 약간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구용에다가 이제 패치형 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나이백을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추천을 드릴 때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나이백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기업이라고 어떤 기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단순하게 뭐 비만 치료제 준비하겠다. 하면서 상한가 가거나 뭐 내용은 없는데 뭐 관련돼서 뭐 있다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흐름을 본다라면 몇 년 동안 거래 정지 있다가 지금 올 초 대비해서 지금도 주가가 한 7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 준비해요 하면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실체가 없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나이백이라든지 뭐 펩트론 이런 회사들은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좋은 종목들 속속 골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질문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죠. 블랙웰의 주문량을 한 25% 정도 늘린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오롯이 SK 하이닉스가 소화할 수 없을 테니까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되나 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와중에 어제 또 중국 언론 쪽에서 뭐 대만 언론을 인용하면서 퀄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스체크는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어제 뭐 덕분이었는지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네. 마감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 의미를 좀 찾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저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에 정말 거의 겁을 많이 먹는 상황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한 4년여 만에 7% 정도 하락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삼성전자는 -3% 하락 출발했다가 플러스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납품을 많이 줄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5% 갔던 것이 -3%대로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렸다가 납품을 많이 줄였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HBM이 결국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부터 약간 좋은 뉴스,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빠르면 7월 달에도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통과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근접해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예단을 하는 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그 뉴스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7월 달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8월로 미뤄지게 된다면 또 시장 흔들림에 또 휩쓸릴 수가 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표님 네. 오늘자 대형 IB들에서 이제 나온 멘트들 보면 좀 매우 자극적입니다. 뭐 미국 시장이 조적이 이제 시작이다. 네. 저점은 금물이다. 뭐 특히 이제 빅테크 특히 반도체주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TSMC가 어제 깜짝 실적을 내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장 마팔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단 말이죠.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영향 좀 있지 않을까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접근할지 아니면 미국 시장처럼 아직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관망을 하라는 전략이 좋을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도 몇 번 기업 자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좋은 결과를 본 것도 많이 있고 또 안 좋은 결과를 본 기업도 한두 종목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지난 4월 중순, 4월 말 정도서부터 지금 7월 중순까지 한 두 달 반 정도는 계속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본다라면 올라오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정도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지난 4월 달 고점 혹은 6월 달 고점, 5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갑자기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7월 말, 8월 초부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적을 좀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달 초반에도 혹은 6월 말에도 하반기 증시를 전망을 해드릴 때 저는 7월 FOMC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힘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7월 달 정도까지는 약간 중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접근을 하시고, 7월 말 정도서부터는 약간 중소형주를 조금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들도 빅테크 는 아니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인 것이지 상승이 훼손되면서 다시 2022년처럼 다시 뭐 2000포인트 중반 뭐 2300, 400으로
빠지는 구간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워낙에 좀 변동성이 좀 있고 중소형주라는 어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좀 이슈를 좀 확인하면서 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진입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시면서 약간 다음 주 중반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요. 장 막판 정도 돼서 CXL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어저께 CXL 관련된 설명회를 열면서 이번에 이제 개발한 CXL 2.0을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반전의 카드는 CXL이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어제 엑시콘, 네오셈 등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CXL이 상용화가 되려면 HBM과 다르게 CPU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또 호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제품이 나오려면은 하반기에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삼성은 좀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HBM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CXL이든 뭐 유리기판이든 뭔가를 계속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엑시콘 뭐 CXL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다만 저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XL 유리기판은 좀 이슈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이슈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주제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입에 울고 웃는 K증시입니다. 마침 또 오늘 오전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에 있어서 수락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기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무섭습니다. 워낙에 이상한 발언들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지금 대선 후보를 수락하는데 분위기는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걸로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분위기가 가는데 근데 대선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선거인단 선거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2의 레이건이 될 가능성은 적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재선을 했을 때 제 기억이 맞으면은 두 표인가 선거인단에서 두 표인가 세 표 얻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 됐든 트럼프 지난 주말에 트럼프 테러 사건 이후로 지금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 높아져 있고 또 이게 부통령마저도 트럼프 뭐 더한 사람을 뽑았다 뭐 앞서 해놨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럽 뭐 우리나라뿐이 아닌데 전 세계 국가들이 전전긍긍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1기 정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친기업 성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법인세 감면, 뭐 세금 감세 이런 부분들이 가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전통 사업 산업 부분이 조금 수혜를 입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국방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대형 제약사 그리고 공공 의료를 좀 반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네릭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 또 공공 의료를 조금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원격 진료라든지 새로운 어떤 민간 의료 시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런 의료 서비스가 좀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좀 유럽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AI 진단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보자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봤을 때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관세가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금리라든지 물가로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아직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발언들을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 IRA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제 뭐 자료화면도 하나 올려드리면은 최근에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풍력
이거 다 탄소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고요. 또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약간 스탠스가 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만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바이든은 다른 쪽에 액션을 취해주면서 뭔가 차별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어저께죠. 뭐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도쿄 일렉트론, 뭐 ASML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약간 유예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년여 만에 최대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 그저께죠. 그저께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시총이 700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700조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판이 지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충분히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실적이 답이에요. TSMC 뭐 그 트럼프가 아니 대만이 우리 반도체 시장 100% 다 뺏어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좋게 나오니까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할인을 할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진짜 온갖 테마가 아마 난립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주가 손실 계좌는 좀 무너져 있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게 돼서 포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거 샀으면 얼마인데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테마주의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좋은 기업들을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8월 이후, 7월 이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일정에 딱 맞춰서 주제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종목을 좀 보신다면 실적이 좀 탄탄한 숫자가 잘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 꼽아주셨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삼성전기 선택해주셨네요. 네, 삼성전기하면 또 MLCC 관련주로도 대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CXL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CXL이 됐든 유리기판이 됐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기업들은 뭐 일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것은 삼성전기가 총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은 일본 쪽에서 수송부품의 가격을 좀 상승을 인상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내구재 수요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이익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MLCC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방산업이 수요가 좀 개선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게 그동안 이제 악성 재고로 쌓아놨던 제품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기존에 재고를 쌓아놨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쌓아놓은 재고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게 실리콘 커패시터죠. 이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뭐 DDR5라든지 또 HBM, 뭐 CXL 이런 쪽에 대해서 공격적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실리콘 커패시터의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나온 뉴스가 전기차용 이제 2000V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삼성전기가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일부 폄하하는 사람들이 ICCU 관련해 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그 ICCU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여러 전기차 여러 통합 솔루션 그 제어판을 하나를 묶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이제 전기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전기가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회로가 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높은 게 제가 알기로는 800볼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용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못 버티는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기가 2000볼트를 개발을 해서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삼성전기는 이미 삼성하고 같이 전기차용 반도체, 전기차용 부품을 좀 개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MLCC의 어떤 급성장에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악재는 거의 없고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좀 IT 쪽을 말씀드릴 때 반도체보다는 약간 부품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H도 말씀드렸고 LG 이노텍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반도체 쪽보다는 IT 부품 쪽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약간 기댈 수 있는 쪽에 대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좋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열어놓고 있고요. 16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분할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전기 하면은 MLCC 관련주인데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손절가로 16만 원 주셨으니까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삼성전기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2라운드 승부주 삼성전기였습니다. 악성 재고 후 가격이 오르는 중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전기차용 MLCC도 개발했다라는 부분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20만 원, 손절가로는 16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찬희 대표님과 저는 또 월요일에 또 활기차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금요일 시장 힘내시고요. 시장 순환매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찍히고 성장성 있는 업종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버티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어떤 이슈와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이슈와 종목들 체크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일단은 뭐 DR테크이라는 종목과 MP라는 종목 이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DR테크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흐름들 많이 뭐 안 좋은 기업들도 있고 좋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DR테크이라는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바이오 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추가적인 이 제약 바이오 관련 모멘텀과 함께 신규 이런 상승 관련된 흐름들이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뭐 기존에도 의료 뭐 기기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세계 최초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 영상 관련된 이 기기 관련해서 이 세계 최초로 이제 내년부터는 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 중 하나가 전 세계 최초죠.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이 기업의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눌림 조정 이후 반등 기대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과거의 이제 고점입니다. 과거의 고점이고요. 저항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저항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거 저항대를 저항을 맞았다가 눌려주고 돌파를 하고, 터치를 하면서 뭐 한다. 이 저항 구간 때는 지켜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하는 이제 이런, 고점 저항대 돌파 이후에 터치 지지 받고 이제 N자형 상승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DR테크이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이 주가의 상방 흐름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103 흐름을 봤을 때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와주고 위아래로서 물량 소화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과거부터 저항대가 약 400원, 350 이 구간이었거든요. 약 이 구간이 지금 보다시피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DR테크이라는 종목은 뭐 굳이 위로 많이 올려칠 이유는 없고 4,350원 이하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4,350원 이하로 매수 뒤에 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N자형 패턴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4,000원대인 거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그다음에 신고가기 때문에 7,590원보다 좀 더 앞자리가 바뀐 8,000원 정도. 그래서 목표 가격도 8,000원 이상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800원 정도로 지금 보면 이제 최저점, 월봉상 봤을 때 과거 최저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안 좋아진다고 하면 순간 밀어내는 자리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2,800원 정도만 크게 이탈이 나와주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800원대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MP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MP. 그러니까 MP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사실 다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제 파리에서 이제 플립 시리즈와 폴드 시리즈, 그 다음 갤럭시 링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발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삼성이 이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 이런 플립 폴더 뭐 이거 다 좋지만 뭘 봐달라. 이제 하반기에 출시하게 될 XR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XR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헤드셋이 나왔습니다. 애플 헤드셋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헤드셋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 부족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좀 비난이라기보다는 조금 많은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MP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이제 삼성발 모멘텀을 통해서 과거부터 이제 삼성이 XR 관련되는 헤드셋 이야기를 할 때마다 XR 관련되는 플랫폼을 또 하나 제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XR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이런 이 신규 수입 그러니까 실적 이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게 MP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P 같은 경우 앞으로 하반기 XR 플랫폼을 출시한과 동시에 발표한과 동시에 헤드셋 이후에 나와줄 지속적인 성장 관리에서 추가적인 반사에 누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또 대하락 추세 돌파까지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하방 추세에 대한 또 강한 상방 시세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을 그래서 본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3,000원 이하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00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저가에 부담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12,000원 해당 구간대 진짜로 한 4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 나오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2,000원대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유하신 전략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MP라는 종목과 DR텍이라는 종목 여유롭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소개시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DR텍이었고요. 엑스레이 전문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지금 자회사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립선 암에 있어서 영상으로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로 2,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P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XR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반사이익을 받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로 2,000원 라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선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의 양봉 전환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AI 가속기라고 하죠. 블랙웰 주문량을 25% 정도 늘린다라고 앞서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물량을 SK하이닉스가 소화할 수 없다면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또 근데 어제도 마침 중국 언론 쪽에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확정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뉴스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요. 우선은 덕분인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HBM에 대한 격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좁혀지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좀 예상이 뭐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제 오픈 AI가 자체 AI의 반도체 생산망 구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지금은 엔비디아나 여러 그 전방에 대한 기업들이 어떤 의존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그 의존도를 낮추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곧 제가 봤을 때도 이 엔비디아 자격 테스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공급망 파트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에 대한 아픈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빠르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른 어떤 메모리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HBM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을 지금
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우선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PBR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외국인들 눈에는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PBR 뭐 2점 후반대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점 중반대의 그 PBR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외국인들 눈에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예비 대통령이나 이 그 예비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나 또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 발언에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자국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뭐 피해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어서 이 주가도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삼성전자가 더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뭐 주가가 그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효과 때 많이 올랐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차익 실현이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은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앞서서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침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에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에 있어서 수락하는 데에 대한 연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장 안에서는 테마들이나 혹은 뭐 관련 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보자면 어떤 쪽에서 좀 미리 보면 좋을지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트럼프 그 전에 얘기가 더 나온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하는 부분의 가장 큰 상황은 이제 자국 보호에 대한 그리고 어떤 방위 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복지 예산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쪽에서의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대선에 대한 후보의 그 진출 대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오전에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반응 하나, 그 발언에 그전보다도 더 어떤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고객 동맹국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의 뭐 주가에 대한 부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발언으로 했을 때는 이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선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볼지 아니면은 오히려 미국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 진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의 그 시장에서의 그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자국 우선주의는 밑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부터 움직였었던 방위산업,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오늘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미 좀 시장에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반응을 주초부터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방위주 그리고 원전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이렇게 잘 나눠져 있죠. 오늘 이 테마들 발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 주의하면서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죠.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한 게 지금 벤스 상원 의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한테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벤스 상원 의원은 전기차는 사기다. 충전하는 것도 결국에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2차 전지나 뭐 관련 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주가의 그런 악재나 여러 가지 부분 다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악재 부분은 생각보다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 쪽 전기차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하이브리드나 이쪽에서의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드라이브를 오히려 더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나 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소재 부분은 약간의 양극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의 소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이 주가에 대한 떨어지는 상황은 크게 노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와 또 관련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뭐 크게 좀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미증시에서 반도체 그리고 대형 기술주의 약세로 전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282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그 약세 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이렇게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에 원전주는 이 채권파 희소식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등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불이 들어올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 1% 가까이 하락폭을 보이면서 2799선, 2800선을 깨트린 채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8% 하락하면서 82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우리 기술까지 10종목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네, 체코 싱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대상자로 이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이 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의 세 종목이 올라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화성밸브 그리고 GS 글로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해 심해석유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이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두 종목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고요. 다음으로는 엑시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CXL 2.0 D램을 양산한다는 소식에 덩달아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원제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DW102가 이제 임상 일생에 관해서 이슈로 인해서 지금 3거래를 연속해서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법 관련한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높인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다 그리고 금투세는 폐지하는 내용을 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가 보도가 됐고요. 아무래도 금투세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이달 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2분 정도 흘렀고요. 오늘 코스피는 0.94%, 1%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차장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개장한 지 3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뭐 생각했던 대로 뭐 주가가 크게 지금 뭐 약간의 역부합세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금 그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는 뭐 지금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뭐 큰 어떤 차익 실현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좀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이 약간의 좀 눈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지금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2,550 계약의 이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정량 후강 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61% 하락, SK하이닉스 1.41%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지수의 어떤 지수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좀 LG에너솔루션이 0.4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좀 눈에 띄는 뭐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좀 받쳐준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앞서서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트럼프 후보자의 악재에 대해서 반응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개인 쪽에서의 매수하는 관점이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2차 전지 소재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셀과 양극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이 그 코스닥 어떤 대형주들 같은 경우 2차 개인들이 하는 반면에 LG엔 솔루션이나 다른 삼성 SDI 이런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2차 전지 기업들 안이더라도 그 안에서도 이 셀 그리고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ESS 또 하이브리드 이쪽에서의 소재에 대한 부분이 좀 스펙트럼이 다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들에 대한 좀 그 종목들을 차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들이 이 반등을 세게 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그 상황이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 딱 두 개죠. 지금 전기차 쪽 글로벌 판매량이 좋아야 되고 이 중국과의 그 배터리 뭐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을 좁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그 선행 지표나 또 매크로 경기는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기업들보다는 이 대형주, 어떤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 오히려 좀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좀 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어주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8%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4%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주가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1.04%까지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사실 TP가 30만 원 이야기까지 증권가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격 봤을 때는 15만 1,900원선까지 떨어지면서 움직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주식에서 살펴봤던 DR텍은 6.54%, 이 시장이 약한 거에 대비해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 4,400원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 전해드리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앞서서 개장하기 전에 좀 질문 드려봤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바이든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옥제기에 나서게 되면서 특히나 대만까지 여기에 포함되면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좀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약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제 TSMC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다음 주 25일에 SK하이닉스, 31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적 잘 나와도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이 트럼프 후보자가 그 전에 집권했을 때 뭐 당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약간 자국보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제재 강화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보조금 축소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우리가 좀 중국 쪽에서의 제재 강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화학이나 이 철강 기업들이 사격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쪽에서 진출이 많이 되고 있었던 공장도 많이 짓고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시장을 좀 확보했었던 이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 분위기 안 좋게 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동요돼서 이 투미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어떤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전에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 쪽에서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공장은 동남아로 뭐 이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대선 전까지 이런 있긴 하나의 주가가 등락폭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매크로지표와 실적을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크게 그리고 있는 로드맵 또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그 중국 쪽에서의 생산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한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노광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중국 쪽에서의 생산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상으로는 이게 투매나 이런 부분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 1.7%까지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면서 0.47%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 전환 한 채로 계속해서 고점 탄력 높여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이는 두산에너빌리티는 3% 넘게 지금 밀리고 있고요. 한전산업은 어제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2% 낙폭을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기술도 6.11%, 한전 기술도 3.78%로 원전 관련주 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제 장 초반에 많이 상승했다가 상승분 많이 반납을 한 채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일단 어쨌든 수주 잭팟은 터졌고 25년 3월이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남은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우선 그 웨스팅하우스 소송 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우리가 지금 수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 체코 쪽을 시작으로 동유럽 쪽에서 그 크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 지금 생각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번에 수주나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동유럽 쪽에서 또 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이 수주 이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좀 다가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체코 쪽에서 원전 수주를 이미 좀 땄다라는 전자의 주가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오히려 이 발표된 이후에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잠깐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체코 쪽에서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 6년 정도 이상의 어떤 이 그 큰 일정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다른 이슈가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길게 이 원전주도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 중에서도 이 수주 금액의 거의 20%에서 30% 사이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 원전 기기, 그러니까 보조 기기 쪽에서의 그 실적으로 좀 잡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 원전 기기 쪽에서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원전 쪽은 거의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양시장은 다 파란불이네요. 네, 일단 뭐 오늘 뭐 시가총액 상단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보이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졌던 것들이 많았었죠. 일단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무너졌어도 러셀 지수로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던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그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도 빠지고
러셀도 좋지 않고 여기에 다우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오전에 출발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환율 시장은 아직까지는 지수의 하락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장 중후반부에 어제의 삼성전자처럼 또 우리나라 지수를 받쳐줄 만한 이슈와 요소 그리고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아마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새 막 5%, 10%대 하락폭이 좀 커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면 저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 회로를 좀 돌려서 네. 오후에는 좀 좋아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좀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서 에코프로 담아가고 기관 순매수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집권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네. 2차전지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집권 당시에 1070% 상승했다고 하고요. 신재생 네. 쪽에서 CS윈드가 100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2차 전지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결과치를 봤을 땐 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의 입보다도 지금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한정을 했었을 때는 반도체 IT와의 수급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강했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했을 때 반도체 IT는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 역전 상태가 지금 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반도체 IT가 전반적으로 지금 처지고 있는 상황 속에 거기서 나온 자금 혹은 반도체를 노려보려고 했었던 자금들이 트럼프의 입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를 보면서 일단 다른 쪽을 저는 선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는 이미 픽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저점의 매수세 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심들이 가장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이쪽으로의 수급이 오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보다도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2분기까지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원자재의 가격 하락 안정화, 여기에 이제 캐즘 구간이 지나가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분기가 이제 3분기인데 만약 3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 우리에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여주게 된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2차전지 관련해서 관심 종목군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숫자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와의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실적 숫자를 봐야 된다.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 잠깐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1.18%까지 떨어지면서 낙폭 구간을 좀 많이 키워갑니다. 저점도 낮춰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느덧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몸을 좀 낮춰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소부장단으로 좀 이동해서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좀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1.3% 하락하고 있고 다행히 또 이수페타시스는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 올라오게 네. 됩니다. 사실 화요일만 해도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뭐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그렇죠.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오늘 강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면 어제 사야 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리포트와는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반도체 IT에게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IT 산업을 볼 때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HBM 콜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지금 안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실적이 나오겠죠.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을 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높이를 이미 높이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그 눈높이를 넘어가는 정말 초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삼성의 HBM 콜 테스트 이것도 계속 빠르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수율이 안 잡혀서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콜 테스트는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수율이 잡히지 않으면 HBM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계속해서 노이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 대한 발언을 미국 쪽에서 한번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닐 겁니다. 중국도 아마 다가오는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조금은 강한 워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코멘트 다음 주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전주 체크를 좀 해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한전기술까지도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간 수주 잭파 터졌고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랑 조금 빗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장주로 이번에 움직일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사실 벼락은봉? 그리면서 마무리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참 이래서 우리나라 국장 못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초에 가격을 보면서 일정 부분 차익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그렇죠. 네. 워낙 규모도 컸었고 정말 오랜만에 해외 수출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판을 또 삼아서 다른 나라까지도 지금 넓혀갈 수 있었던 굉장히 대형 호재였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어제 오늘 지나고 나니까 지난주만도 못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예전과 비롯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민간 주도 사업의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업이라서 한전 KPS, 한전 기술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팀 코리아 여기에서 이제 중심은 한수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전 이야기가 나오면 한전 기술이 가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가지고 한전 KPS에서 시공을 할 것이고 그 시공을 할 때 부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시공사 전체로 또 턴키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대우건설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또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우건설이 될지 현대건설이 될지 입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진 이렇게 네 기업을 압축해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서.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절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MOU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비중을 조절하신 게 맞다. 지금은 우선은 손절할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그렇다고 추가할 만한 명분도 뚜렷하게 없기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 확대 구간은 아니다. 시간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장주는 저희가 좀 움직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본부장님 통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CS윈드, DS단석, 시프트업, LG전자, 한국가스공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LG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참 어려운 기업입니다. 갈만한 기업인데 가지 못했다가 지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기 시작을 하니 없으신 분들 입장에선 지금이라도
그렇지만 맞아요. 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죠. LG인데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지금 상황인데요. LG전자가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백색가전으로만 이제 많은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 전장 쪽에서의 이제 준비를 빠르게 했고 그 결실을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맺어왔고 올해 이제 폭발적으로 또 수주 잔고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이맘때쯤까지 보실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치도 결코 높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조거든요. 지금 전장 쪽의 수주 잔고만 1조 정도 잡혀 있어요. 여기서 만약 전장의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백색가전과 함께 계산을 해봤었을 때 예상 적정 시총가는 21조 정도로 좀 잡혀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 30에서 3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저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요. LG전자의 경우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상방 룸이 좀 많이 열려있다라는 부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네오셈, 넥슨게임즈, 한솔아이원스, 펩트론, 엔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넥슨게임즈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4년 전, 5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에 살아남았던 섹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무역 갈등을 벌였지만 아무래도 컨텐츠 만드는 기업, 엔터,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노이즈하고는 거리가 먼 본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때 당시에도 살아남고 좋은 시세를 좀 많이 보였어요. 그 기업들을 되살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실적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할 만한 명분이 확실히 있는 쪽은 당연히 게임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넥슨게임즈를 지금의 위치에서도 한번 보신 게 맞을 것 같고 뭐 넥슨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지금 NC소프트도 바닥권에서 거래 수급이 좀 붙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 반발세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NC소프트 아무리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도 모바일 다운로드 순위에 가면 죄송합니다. 리니지가 언제나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게임스컵 이벤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은 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나온다 하다가 그동안 미뤄졌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음에도 NC소프트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보면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까지 들여다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미국 소주 수출액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46% 신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85점, 차트도 마찬가지로 9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5%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81% 하락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리알리입니다. 네, 금융정보 분석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상장보험사 이 9곳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당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2조가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당기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는 18%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와 수급 그리고 차트까지 모두 90점이고요. 모멘텀이 85점으로 종합점수 87점. 마찬가지 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4.38%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현재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6% 하락하면서 8,29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해상풍력용 강관을 신성장 동력 발판으로 삼아서 이 자회사인 세아제강과 이 세아윈드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진행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무려 95점이고요. 수급과 모멘텀이 80점, 차트상 95점으로 종합점수 84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은 5.95%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떨지 현재일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 조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가 아니라 AI 공략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상위 테마 세 가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음식료입니다. 기존에는 뭐 경기 방어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엔 수출이 워낙 잘 지키고 있어서 수출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당선되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움직이고 있고 대표 주로 일신석재랑 그리고 인디에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인데 주도주가 DX, VX라는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상승 기준으로 본다면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지금 머리를 골치 아프게 또 하는 쪽은 음식료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있는 기업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농심은 이렇고 왜 오리온은 그렇고 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우양은 왜 고점 대비 50%나 하락이 되어 있을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심이 지금 붙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삼양식품과 농심, 오리온, 우양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 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약 20%대거든요. 그런데 농심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나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본업에서의 엄청난 이제 성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삼양식품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농심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품의 흥행성에 뭐 조금 더 흥행에 붐이 불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 보실 분들은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우양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양은 뭐가 문제냐면 재무제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적자폭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네, 하지만 핫도그 팔아서 냉동김밥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정말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실적이 2분기에 찍혔는지 그것을 확인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양도 우리가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가 참 셈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삼양식품은 MSCI 편입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양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 냉동 김밥 관련해서 워낙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찍히게 되는지 넘버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 8, 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찾게 되겠죠. 가장 높은 확률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로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한 양행 살펴보면요. 0.62% 하락하면서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1%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관련주로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DMO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수 있다. 연내에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관심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영원무역 볼 텐데요. 어제 쌍이 밀리면서 경기 방어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도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류 쪽도 움직였고요. OEM 전문회사인 영원무역은 오늘 2%대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부분 챙겨가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우리 이창희 대표님의 삼성전기 승부주 만나봤었는데요. 삼성전기 하면 MLCC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LCC가 약성 재고를 다 물량을 처리한 후에 이제 조금씩 가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방 사업에 있어서도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1.6%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음식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존에는 음식료 쪽도 경기 방어주로 이제 성격이 좀 짙었었는데 최근에는 수출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수출주로서도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탑픽으로 우리 삼양식품 만나볼 텐데요.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진짜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로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우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냉동 김밥으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1.3%로 밀리고 있습니다. 6,53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양은 워낙 냉동 김밥이 잘 팔렸다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적에 반영되어 있을지 숫자는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비디오 산업으로 제2의 도약이 기대되는 DR텍과 삼성전자의 하반기 XR 플랫폼 발표와 관련되는 MP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음식료 테마 살펴봤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우양 등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